기준 이상입니다.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미주가 김동현 후보 48.8%, 동네인 김은혜 후보 49.3% 예측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1%를 끊어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민주당 강남 후보가 45.7%, 동네 유정 후보 51.3% 91.2% 조금 올라갔습니다. 개표 현황 올라갔고요. 13,753표 차. 아, 역대 볼 수 없는 개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네. 김동 후보 103표까지 줄여냅니다. 네, 103표까지 지금 뚜껑이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 자치단체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가 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개표는 96.6% 진행됐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자, 289표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1위로 올라섭니다. 자, 김동연 후보 선거 사무실 환호하는 모습. 2022년 6월 1일 대한민국 제8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녁 7시 30분에 있었던 출구조사 발표에 망연자실. 그나마 이재명은 되었으니까 하는 엄청난 내공으로 자위를 해보지만 쉽사리 무남과 아쉬움은 사그러들지 않고 결국 술에 힘을 빌려 간신히 잠을 청해보며 혹시나 서울 출구조사가 완전 잘못된 거라 내일 아침이면 송영길이가 시장되어 있지 않을까? 혹시나 경기 출구조사가 약간의 착오가 있어 내일 아침이면 김동연이가 지사되어 있지 않을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방개 등짝에라도 올라타고 싶은 심정으로 간구하며 잠이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 하늘도 그리 무심치는 않다는 말이 퍼뜩 스치네요. 경기도지사 개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49.06%,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8.91%, 8,913표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했네요. 제가 김동연의 열패는 아니지만 세상에나 이렇게 기쁜 일이. 이제 김은혜의 턱 치켜올린 뻔뻔한 얼굴과 깨진 요강 조각이 맞부딪히는 듯한 목소리를 당분간은 안 겪어도 되겠다는 피안심이 몰려오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100%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경기도 전체 선거인 수 1,149만 7,206명 중 50.6%인 582만 631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니 절반의 유권자 수를 간신히 넘긴 셈인데요. 투표율이 더 높았으면 더 큰 표차로 이겼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들지만 암튼 이만큼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지사에서의 연령대별 표심을 보며 물론 출구조사에 바탕한 퍼센테이지이긴 합니다만
저도 적지는 않은 나이이고 또한 저도 나이 먹어가는 처지인지라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20대 이하 연령층에선 더민주가 55.7%, 국힘이 39.8%, 30대 연령층에선 더민주가 51.3%, 국힘이 46.6%, 40대 연령층에선 더민주가 62.1%, 국힘이 35.5%, 50대 연령층에선 더민주가 55.6%, 국힘이 42.6%로 더민주가 다소간에 앞서는 양상인데, 60대 이상 연령층에선 더민주가 29.5%, 국힘이 69.4%로 국힘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양상을 보여주네요. 왜 이럴까요? 더민주가 어르신들께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국힘이 어르신들께 뭘 그리 보태주었을까요? 저 또한 더민주 당원이면서도 더민주에게 무한한 실망을 하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아니지 않나요? 차라리 개나 줘버리지. 하긴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뭔 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더민주의 모든 것은 악의적으로 난도질에 까발리고, 국힘의 모든 것은 호의적으로 화장해서 보도하는 적폐중의 상적폐, 언론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겠죠.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뜨는 2, 3, 4, 50대가 국힘보다는 더민주를 더 지지하고, 지는 60대 이후가 더민주보다는 국힘을 더 지지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 뜨는 2, 3, 4, 50대가 더민주보다는 국힘을 더 지지하고, 지는 60대 이후가 국힘보다는 더민주를 더 지지한다라면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는 해보다는 뜨는 해가 더 똘똘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뜬금없이 청춘이란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네요. 산울림 가수 김창완의 노랫말이죠.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그런데 저는 왜 이런 구슬픈 노랫말에서 희망을 떠올릴까요? 어차피 저도 갈 텐데.